박세기의 북한을 처단. 무장의 새 전투 장비. 육강령 기다려라. 중괄호 뭐죠? 바보. 선탑의 고슴도치 손익이 것입니까? 선탑의 고슴도치. 마름 소닉. 친근. 아, 옆길로 갈 걸. 3개 하나 더줄수 있지. 80골드.
너무 감사합니다. 어둠의 폭. 아, 어포 두 장을 하고 어포가 두 장이면 역포. 벤입니다. 나가세요. 세상에. 뭐야 이게? 저게 다 빠지면 안 되지. 아무튼 필요한 카드가 더 많군. 무감각도 있으면 좋겠고.
발굴, 파괴, 심호흡. 심호흡이라도 줄 쳐. 주판, 회식에 등등등. 아노브 신난사를 추구해달라고요? 아니, 그걸 왜? 좋았다고요? 취향 존중해드리겠습니다. 철사깍 시계 잡히네. 와, 미쳤다. 키우, 키우, 키우. 참지러움. 아까부터 야구공이 괴롭히다.
카운터 났다. 망할 스네코. 이게 게임이냐? 재물님 보고 싶었어요. 복근 베개 베고 잔다. 킹모한 가체.
찰지. 아까 난관 회생 가능했구나. 그리운 난관 회생. 이 되도 않은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되지? 사고 없으셨다니 다행입니다. 항상 조심하세요. 위험한 일이잖아요. 왜 손상 넣는 애들밖에 안 만나지? 손상 안 넣는데 좀 나와라, 제발. 칼 절단 전환. 이걸로 보스 어떻게 잡지? 체력발로 그냥 밀어야 되나? 오늘따라 그리운 난관의 생. 카드 다 지우고 자살. 난죽택. 영상이면 레디만 눌러야 되죠.
테이블님 관로가 산대. 저놈의 손상 좀 그만 좀 걸어라. 발굴 한 돌 절힘. 절대적인 힘이 느껴지십니까? 저거 참호나 나올 것이지. 저열. 이제 엘리트 갈 수밖에 없어. 이제 피할 수가 없다. 포큰 게임 히오스님 반갑습니다. 아, 참호부터 해야죠. 참호. 마리가 붙거나. 아니면은 광란으로 넘어가. 진화는 필요 없지. 수리건 100년 퍼즐 딸기 그리고 하나 제거. 아이고
광기면은 무한 되긴 되겠지. 고민되네. 킹짱 가짜. 필요 없겠지? 아, 먹기 왜 이렇게 힘드냐? 이제 재물이 언제 잡히냐 이 차이네. 야이씨, 개판이요 씨. 이 세상 엔드가 아니다.
아, 손상 걸리면 이게 답이 없네. 바리케이트 안 나오려나? 징끈도 빨리. 이걸 20댐을 맞네. 아니, 저놈의 무보한 돌진은 몇 번을 나오는 거야, 대체? 사이클이 쉽게 될 때는 하겠는데, 당근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커서 안 했습니다.
사이클 안에도 잡을 수 있는 상 되고. 아, 서슴 불편. 자, 알겠죠. 강화해도 될것 같긴 해. 강화해도 별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재물이나 징끈. 핑핑이야, 뭐 지금 차모 나온 시점에서. 말려서 피가 많이 깎일 수 있으니까 일단 자는 게 나을 것 같아. 끝났죠? 빠르게 나머지 카드 제거하고. 이럴 때 징끈이 강화돼 있어야지. 알파송님 반갑습니다. 이거 무한으로 돌 필요가 없어요. 포션 그냥 아낄까? 여기서는 별 문제 안 되잖아. 여기서 몇 대 맞는 거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포션은 여기서 끼고. 심장은 저거 저 뭐냐 저거 상태 이상 넣는 게 좀 거슬릴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뭐 얼마나 문제겠어? 꼴랑 2000점밖에 안 돼. 하긴 엘리트 하나도 안 잡았지. 200장 걸려서 원턴 킬이 안 돼요. 살 거면 전선이 제일 낫겠네. 아니면은 수비 하나 지우든가. 지나 굳이 혈안 에너지 포션이 있으니까 필요 없겠죠.
이젠 됐어. 이제 잡담 카드 지우고. 강화된 카드 없지. 선장 지우고. 진끈을 안 뽑을 방법이 없네. 아이고, 진끈 들어갔다. 그래도 무한만 아니다 뿐이지. 깬거 같은데. 화상은 굳이 상관없잖아요. 관상용입니다. 계속 지워놓을까? 한방 백도 남아있네요. 한방 100도 남아있고 200도 남아있구나. 심장 더 세졌어요. 아직 베타예요. 엘리트 안 잡아서 점수는 안 나온다. 금발겜 맞죠. 마지막에 광기 이벤트랑 광기 이벤트 그래 맞아. 광기 이벤트도 필요했고 저거 참호도 필요했지. 근데 광기는 없었어도 깨긴 깼을 것 같다. 참호 있었으면. 아무튼 둘 다 나와서 더 좋아졌고 일단 참호 나온 게 다행이었죠. 그 전에 난관 기사회생 잡힐 기회 있었는데 그때 난관 기사회생 집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 근데 난관 기사회생을 집으면은 저거 심호흡 돌리기가 힘들어. 광기 없었어도 참호 돌리면은 저렇게 방어도가 200 넘진 않았겠지만 거의 한50 정도는 쉽게 쌓았을 거라서. 못 깬다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만큼 광기 없는 만큼 다른 카드 잡히기 쉬웠을 거고. 근데 끝나고 덱 안 보이는 거 이거 버그야? 끝나고 덱 한번 보는 게 마무리였는데. 아, 뭐 아무튼 성공.